신선생활 안 하고 이제 술, 뭐 담배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안 하고 반듯하게 하거든요. 그런 점에서는 뭐 모범적인 가장인데 또 단점은 그 대신 너무 자기가 뭐 완벽하게 하려고 보니까 잔소리가 좀 심한 거 뭐 사사건건 조금만 이래도 뭐 그냥 잔소리하고 이렇게 좀 간섭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은데요.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점이라고 그러면은 뭐 내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좀 덜 해준다 그럴까? 이해를 안 해준다 그럴까? 이제 그럴 때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, 나한테는.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. 함께 살아온 시간만큼 불만도 늘어간다는 이들 부부. 서로 대화를 하면 말다툼으로 번진다는 부부의 속사정. 과연 실생활은 어떨지 살펴보기로 했다. 실내화는 또 왜 여기 와있나? 아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남편의 눈엔 왜 그리 잘 보이는지. 이건 또 뭐야? 여기다. 이거 봐 이것도. 이거 또 물병은 또 왜 여기 와 있는 거야? 시작이네. 이런 것 좀 평소에 이렇게 넣어놓고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? 응? 뭐야 이거 뭐야? 이것도 뭐야? 자기 접시를 여기 와 있네. 아유 또 잔소리. 아따 지저분하네 또 여기. 응? 아 접시 갖다 치워요 빨리. 아 접시 이거 내가 돌리기 하는 거잖아 요새. 접시 뭐 하는 건데 이거. 아 내가 여기서 하잖아 접시 돌리기 몰라 이거. 이렇게 봐 접시 돌리기 이거 아 이렇게 봐. 뭔데 뭐? 아 이거 손목 관절 내가 손목 아프다 그랬잖아. 손목 발목 이런 거 하면 좋대. 이거 요새 맨날 하잖아. 좀 비켜 봐 좀 하게. 이렇게 돌린다니까 이렇게 못 봤어 이거? TV에서 못 봤냐고 이거 돌리면은 이게 이봐 이렇게 돌리잖아 그럼 이런 데 다 좋대요 이쪽 왼쪽은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팔자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손목 발목 이게 아 그거 쓸 때나 저기에 무서 아니 이거 쓸 때나 여기다 놓고 조금 이따 또 할 거야 영상도 주시면 쓸 때나 여기다 놓고 아니 조금 이따 또 할 건데 평상시에 좀 제자리에다 놓고서 좀 아니 써요 쓰더라도 남편의 잔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할 일만 하는 아내 그런 아내에게 질세라 잔소리하는 남편. 와, 집안에 정리가 안 된다니까 정리가 안 돼. 아니 좀 이따 쓸 거라고 이거 좀 이따 쓸 건데 자꾸 뭐 잔소리를 해 또. 아 지금 이거 하루 좀 해놓으면서 조금 아까 했다고 이거. 응? 지저분한 게 그렇게 좋으냐? 아 좀 느껴봐요 좀 확인해. 응? 저것도 뭐야 저거. 자기 저거 봐봐. 이렇다니까 이거. 아이고, 좀 이따 입을 거잖아. 지금 입으려고 하잖아. 야, 이거 하고 이거 봐. 이런 거를. 옷걸이에다 걸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구석에다 쳐놔요 이렇게 아 이거 좀 하고서 그래, 이것도 갖다 걸고 아유 지겨워 죽겠다 아 이거 하고도 씌우면 되지 맨날 뭐 잔소리를 그렇게 했었는 거야 아니 이런 게 잘 싫어 아니 이거 치우면 되지 아유 옷걸이에다 걸고 점심같이 치워요 아유 좀 이따 또 하는데 나중에 쓸때 쓸게 하세요 잔소리는 지겨워 죽겠어 아주